자, 이제 제2편 기본권 논이네요. 자, 기본권론. 자, 기본권론에서는요. 기본권론은 총론과 강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총론 파트에서는 네, 기본권의 의의, 네, 효력, 그리고 주체, 그리고 그 경합과 충돌, 그리고 그 제한, 기본권 제한과 이제 한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요런 내용이 이제 총론에서 배우는 부분이고요. 자, 강론은 이제 개별 기본권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부분이죠. 자, 이제 기본권 총론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기본권 주체죠. 자, 기본권 주체. 자, 국민에는 당연히 이제 기본권 주체가 되는데, 이제 외국인이 되느냐? 또 법인이 되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초기 배아처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체에 대해서도 기본권이 인정될 것인가, 그게 문제 되죠. 자, 초기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는 부정하고 있다. 초기 배아에 대해서 부정한다. 다만 이제 국가의 보호문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 이게 특이하죠. 같이 알아둬야 된다. 자, 부정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권 주체 부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문은 인정된다. 자, 자궁에 착상하기 전 또는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 자, 초기 배아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성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자, 국가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어요. 자, 장차 생명체가 될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이제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원시선은 이제 수정 후 14일경 나타나며 요 신경계로 분화의 척추를 형성한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수정 후 14일은 돼야 그나마 이제 생명체를 봐줄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본 거죠. 자, 자궁에 착상하기 전또 원시선 나타나기 전까지 이 초기 배아에 대해서는 자, 기본권 주체성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외국인이요. 외국인이 기본권 주체성이 될수 있느냐가 이게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자, 외국인은 자,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는 자, 인간의 권리에서는 주체가 될수 있다. 자, 국민의 권리와 이제 인간의 권리가 다를 수 있죠. 성질상 이제 인간의 권리인 건 자, 외국인도 주체가 될수 있다 봐요. 자, 따라서 이 자격제도는 직업의 자유에 관한 거죠. 직업의 자유. 자, 직업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는 국민의 권리다. 따라서 외국인에게는 이제 인정되지 않아야 되는데, 자, 특이하게 우리 헌법재판소가 직업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 예,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조건이 있어요. 이제 그런 조건을 갖출 경우 현재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에 있어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한 케이스가 있다. 이거 잘 봐주셔야 되죠. 직업의 자유는 국가 자격제도 정책과 국가 경제사항에 따라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다. 국민의 권리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네, 그래서 주체성이 없을 것 같은데 외국인이 요소 국내에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서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다. 법률상 권리라고 원칙적으로 보는데 그래서 자격증 제출을 다툴 수 있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봤어요. 다만 이제 국가 자격제도에 관련된 이제 평등권에 관하여 따로 기본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요 판례 한번 보실까요? 미리 한번 볼게요. 뒤에서 볼 건데. 자, 직업의 자유 중이 사건의 문제들은 직장 선택의 자유, 직업의 자유 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 따라서 적법하게 고용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등 정당한 노동인력으로 지위를 부여받는 상황임을 전제로 이런 상황임을 전제로 해서 직장 선택의 자유와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어요. 자, 앞에 거랑 좀 비교하셔야겠죠? 자, 외국인의 직업의 자유는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법률상 권리라고 했죠. 좀 전에 봤던 판례에서는. 자, 근데 요 판례에서는 자, 이런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적법하게 고용 허가를 받아 일정한 생활관계 형성 유지하는 이런 상황임을 전제로 이제 직장 선택의 자유를 인정했어요. 자, 앞에 거랑 비교를 잘 해두셔야 돼요. 자, 이 부분과 그래서 잘 비교해드렸죠? 자, 원칙적으로 그래서 법률상 권리라서 자격제도 자체를 이제 다툴 수 있는 기본 주체성이 없다고 봐서 평등권, 요 자격제도에 관한 평등권도 이제 다툴 수 없다. 기본 주체성 인정되지 않는다. 자, 뒤에서 근데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했죠. 이제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그런 상황임을 전제로 이제 인정할 수 있다. 자, 뒤에 있는 판례랑 잘 비교해서 봐주셔야겠어요. 자, 불법 체류 여부에 따라 자,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가 달라지느냐? 자, 달라지지 않다고 하죠. 자, 불법 체류. 자, 불법 체류라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해 자, 체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자,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 주체성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해 자, 불법 체류 여부에 따라 자, 인정 여부 달라지는 건 아니다. 자, 그렇죠. 자, 불법 체류가 된다고 해서 외국인이 인간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외국인은 기본권 주체성 인정되니까 불법 체류 여부에 상관없이 외국인은 계절에옥 기본권 주체성 인정된다. 예, 좀 전에 봤던 그 판례에 관한 건데요. 자, 외국인에게 자,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기본권 보장을 해야 되는지, 자, 외국인에게도 네,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과 좀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하세요. 제한 정도는 다르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해야 되는 건 아니고 더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자, 기본권 주체성의 인정 문제와 그 제한의 정도는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요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봤어요. 따라서 요 외국 인력 도입에 관한 제도, 제도에 있어서 이제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있다고 봐서 자, 이렇게 입법 내용이 자, 합리적 근거 없이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거죠. 자, 이렇게 완화해서 심사를 했다라는 건 이제 외국인이니까 자, 국민과 좀 다르죠. 보장 정도가. 국민은 좀 더 많이 보호해 줘야겠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더 많이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자, 그러고 본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법인이네요. 자, 법인. 자, 법인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자, 성질상 자,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이제 법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자, 따라서 이렇게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 이런 거는 이제 법인도 누릴 수 있다. 뭐 결사의 자유 뭐 이런 거 있겠죠. 자, 법인의 기본권 향유 능력을 일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자연에게 적용된 기본권 중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 재산권 보장 가치,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자, 그렇죠. 법인도 당연히 성질상 누릴 수 있는 건 법인도 누릴 수 있다. 자,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이네요. 자,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사인으로서의 지위 둘 다 가지고 있죠. 자, 국가기관으로서 자의 자, 공법인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자, 수범자이지 소지자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 원칙적으로 이제 공법인은 자,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자, 다만 이제 대통령은 사인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지고 있으니까 사인으로서의 지위에 있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해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자, 사인으로서의 지위. 자, 그리고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서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자, 헌법기관, 자,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자, 최소한 요 전자의 지위는 뭐였어요? 자, 사인으로서의 지위죠. 사인으로서의 지위에 있어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정당 활동, 그래서 정당의 자유, 이렇게 인정됐다고 보죠. 대통령도 이건 사인으로서의 지위에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국립대학의 기본권 주체성. 국립대학이니까 이것도 공법인에 해석하겠죠. 자, 국립서울대학교는 공권 행사의 주체인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수범자이기도 하지만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권으로부터 보호되는 영향력 이상이 독립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예전에 국립서울대학교는 영조문이라고 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예, 구성된 인적 물적 시설 이런 걸로 봐서 서울대학교는 영조문을 봤는데요.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에 관한 특별 법이 생겨서 이제 법인으로 한다고 하죠.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자, 이 법인은 이제 공법인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지금 공법인이다. 자, 공법인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원칙적으로 기본권 수범자이지 소지자가 아니어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는데요. 자, 이렇게 이런 예외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볼까요? 자, 원칙은 부정되는데 공법인 기본권 주체성이 예외적으로 사경제 주체로 행동할 때, 독립, 고유한 독립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국가기관에 있어서 지배 복종관계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공법인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공법인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공법인은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라고 말하는 것을 써. 자, 그런 단체에 이제 인, 법인격을 준 거죠. 국법은 사실 그래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니까 기본권 주체가 될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사용자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독립한 고유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렇게 국립대학처럼 독립한 고유 업무를 가지고 있죠. 언론사, 공영방송사, 이것도 똑같죠. 독립한 고유 업무를 가지고 있고, 사용자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공공의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 복종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다. 공법상 재단법인, 여기 나왔네요, 언론사. 공법상 재단법인 최대 출자자인 방송사업자. 공법상 재단법인. 공법인에는 공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영조물법인, 이런 게 있죠. 공법상 재단법인도 공법에 속한다. 공법인이 최대 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좀 전에 봤듯이 고유한 독립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언론사는 방송사업자의 기본권 주체성은 그래서 인정된다. M사였어요, M사. M사 어딘지 알겠죠? 예, 방송사제 M사. 공법상 재단법인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 M사는 그 설립 목적이 언론의 저희 핵심 영역인 방송사업이다. 이런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문의 자유 주체가 되는 것이고, 방송사업자 같은 경우는 언론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다. 또한 또그 광고 수입에 적극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만큼 자리를 위해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다. 축협 중앙위가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냐? 될수 있다고 보죠. 축협 중앙위는요, 공법인으로서의 성격과 사법인으로서의 성격을 둘다 겸허했다고 봐요. 공법인성 성격과 사법인 성격을 겸허했다. 따라서 이 또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다고 보는데요. 축협, 지방 축협들이 모여서 만든 게 축협 중앙회죠. 축협 중앙회가 탈퇴, 이미 탈퇴 이런 게좀 해산 이런 게좀 제한되긴 하지만 그 원래 목적이 축협, 축산업인들의 조직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목적상 보건대 사법에서 성격이 강하죠. 사법에서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에 관련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다고 본 거예요. 다음. 기본권 효력에 관한 거네요.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 심사 기준에서 가소보험 원칙이 나오는데요. 보호의무 들어가기 전에 기본권 효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기본권은 이중적 성격이 있다고 해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주관적 공간으로서의 성격. 두 번째는 객관적 원칙 규범으로서의 성격. 또는 객관적 가치 질서라고도 하죠.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당연하게 주관적 공권을 가지고 있죠. 주관적 권리다, 기본권은. 주관적, 개인이 가지는 공권, 국가에 대한 권리다. 당연히 기본권이 가지는 성격이고요. 객관적 원칙 규범.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원칙 규범. 기본권은 헌법 질서의 요소가 된다고 해요. 헌법이 뭐라고 했어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 구조, 조직, 구성에 관한 법이라고 했죠. 헌법이. 그렇더니 헌법의 목적은 기본권 보장에 있다. 그래서 헌법이 만드는 그 질서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거다. 따라서 그 헌법 질서는 기본권이 만드는 거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기본권이 원칙 규범이 되는 거예요. 헌법을 만드는, 헌법을 형성하는 원칙 규범이 된다. 직업의 자유, 재산권, 이런 기본권으로부터 경제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등의 정치적 자유로 인해 민주주의, 정치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가치 질서, 이런 원칙 규범이 돼서 국가든 사인이든 다 따라야 될 규범이 된다고 부르는 거예요. 규범, 규범이다.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기본권이라는 게. 원칙 규범이 되니까 국가든 사인이든 국가뿐만 아니라 개별 사인도 귀속된다. 귀속력을 가진다. 사인을 귀속하고 국가도 귀속하고 그러다 보니 이 사인은 대사인적 효력이 나오죠.
기본권에 대한 대사인적 효력이 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원칙 규범이 인정되면서 기본권에 대한 원칙 규범, 가치지수의 성격을 인정하면서 자, 사인도 기속하게 되니까 자,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된다. 또한 뿐만 아니라 자 기본권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자 국가가 지는 자 기본권 보호 의무가 인정되는 거죠. 이렇게 사인의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니까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국가는 보호해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객관적 원칙 규범 이 성격으로부터 대사인적 효력도 나오고 기본권 보호 의무도 나온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가시는 게좀더 편하게 볼수 있겠죠? 자 한번 볼까요 이제 기본권 보호 의무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본권 보호 의무가 나왔다. 객관적 원칙 규범에서. 자, 보험은 위반 여부의 심사 기준. 아주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자, 기본권 보호 위반 여부의 심사는 어떻게 하느냐. 자, 가소보호 금지 원칙으로 한다. 자, 가소보호 금지 원칙은 지나치게 적게 보호하지 말라는 거죠. 지나치게 적게 보호하지 말라. 지나치게 적게 보호하지 말라. 자, 이 밑으로 이 하한선이 있으면, 이 하한선, 자, 하한선이 있으면 이 밑으로는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예, 요 사이에 어느 정도, 어느 정도로 탓할 것인지, 입법 재량이 있는 건데요. 자, 이 하한선을 정해놓고, 이 하한선 밑으로는 내려가면, 자, 가소보호금지 원칙, 자,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본 거예요. 자, 기본권 보호 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헌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죠. 따라서 이거는, 자, 상황, 그때 사회적 형식, 이런 걸다 따져봐서 이제 입법 재량이 인정되는 거예요. 광범위하게 이제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최하한선, 여기서 내려가면 안 되는데, 요 사이에 있는 것 중에는 이제 입법 재량이 인정되는 거죠. 어느 걸 선택할지, 어느 범위에서 보호 의무를 이행할지는, 자, 입법 재량, 자꾸 입법 재량이 된다. 입법부의 입법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 이제 가소보호금지 원칙, 으로 이제 심사가 되죠. 가소보호범칙 너무 적게 보호하지 말라. 자, 보호물을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 그래서 심사할 땐 가소보호범칙 금지 원칙을 위반한 기준으로 자,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자,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 전에 전적으로 부적법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 이렇게 이런 것이 명백한 경우 하나에 이제 이 보호물 위반을 확인한다. 자, 이게 바로 가소보호범칙이죠. 자, 이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인정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는 이런 통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국가가 자,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유지할 자, 포괄적 의무를 지는지 자, 기본권의 객관적 원칙 규범, 가치지사성으로부터 우린 국가 기본권 보호 의무를 도출된다고 봤고요. 또한 한편 우리 헌법 10조에서는 또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자, 이를 보장할 의무를 준다. 자, 이렇게 헌법 규정상으로는 이제 국가는 이런 기본권 보장 의무를 지고 있다.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도 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 생명 신체에 이제 안전을 유지할 이 포괄적 의무를 진다고 봐요. 자, 국민이 생명, 신체 안전, 질병에서 위협받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 자, 국가로서는 자, 위험 원인 정도에 따라 경제적 여건, 이런 것 등을 감안하여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 입법 변경 조치를 취하여 자, 그 침해 이면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자, 포괄적 의무를 진다. 자, 기본권의 객관적 원칙 규범성 자, 플러스 자, 헌법의 실적법 헌법에 있는 요 규정상으로도 확인하고 있다. 자, 뿐만 아니라 요 헌법 36조에는 또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물을 또 강조하겠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국민의 생명 신체 이익을 보장할 보호할 의무가 포괄적 의무를 진다고 봐야겠죠. 자, 이 질문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자, 확성장치 소음 규제 기준. 자, 선거철이에요, 선거철. 자, 선거철에 있어. 이 확성장치 소음 규제 기준 두지 않은 거. 자, 이것이 이제 항결권 침해냐? 침해한다고 했죠. 자, 지방선거에서 있었어요. 예, 과거에 이제 지방선거할 때 엄청 시끄럽죠. 후보자도 많이 나와가지고. 네, 확성장치 막 떠들잖아요. 볼륨 너무 높여놔가지고. 귀가 막 따가울 정도였는데요. 그런 이제 소음 규제 기준, 이거 두지 않은 건 항해권 침해라고 봤어요. 자, 공직선거법이 정원화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 출근 또는 등교 이전, 퇴근 또는 학교 이후, 이 시간대 확성장치의 최고 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등
사용시간,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 한도 내에서 확성난지 최고 출력 내지 소음 규제 기준 요 둘 중에 아는 것. 자, 이거는 기본권 보호물을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 있었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에 관한 거였어요. 지방선거. 지방선거는 이제 동시에 다 치러다 보니까 광역시장, 도지사, 구시군청장, 도의원, 시의원 한꺼번에 다 치러지죠. 시군구. 자, 그럼 이제 후보자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서 이거는 이제 국민이 이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이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 거예요. 다만 이거를 이제 비교될 게 이제 대통령 선거와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자, 과거 헌법 경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소 부분 위반 아니라고 봤는데요. 자, 이 바뀐 판례에서는 이제 심판 대상이다. 지방선거만 심판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은 이제 변경되지 않았어요. 자, 지방선거에 관한 부분만 이제 견해를 변경해서 이 환경권 침해한다고 본 거고요. 요거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종합보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소제기를 못하도록 한 거. 자, 이것이 이제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이냐? 자, 기본권 보호 의무는 아니라고 봤어요. 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중상을 일으키는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가해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거, 공소제기 할 수 없도록 한 거, 이 조항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문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형벌 수단은 이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인데, 굳이 그런 거 아니어도 이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른 정책들 많이 필 수 있다. 자, 가소보호금칙으로 한다고 했죠. 기본권 보호문은. 자, 가소보호금지원칙. 심사 수준이 가소보호금칙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가소보호금칙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적으로 부적법하거나 아예 하지 않거나 그럴 경우에만 이제 보호의무 위반을 판시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제 하한선, 일정 하한선 있으면 이 하한선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중에 요 중에 이제 하나가 입법자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지 굳이 반드시 이제 형사처벌,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게 공소 제기를 해야 기본권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본 거죠. 가소보호 금지 원칙을 하다 보니까 기본권 보호 의무는 위반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다만 기본권 침해 심사에 있어서는 이제 과잉 금지 원칙, 비례 원칙을 심사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 중상의 피해자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권리, 재판 진술 절차 진술권과 평등권, 다른 사람 이제 공소 제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중상의 종합보험에 들어갔다고 이제 공소 제기 못하게 하는 거니까 평등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게 케이스는 그래서 기본권 보호 위반은 아니지만 가소보호 금지 원칙은 아니지만 과잉 금지 원칙 위반으로 피해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다. 이거 이렇게 잘 봐주시고요. 공무 단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의 경합 문제가 나왔는데요. 들어가기 앞서 기본권 경합과 기본권 충돌을 좀 알아야겠네요. 기본권. 기본권 경합이란 주체, 국가가 있으면 국가와 개인의 관계예요. 일방적인 문제다.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해서 입법을 했는데 개인이 여러 가지 A 기본권, B 기본권 이렇게 복수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 복수의 기본권 주체는 하나인데 주장하는 기본권이 여러 개다. 그래서 복수의 기본권 주체는 한 명, 주체 한 명이 여러 개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기본권 경합이라고 하죠. 이런 기본권 경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공무 단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처럼 특별 관계, 특별법과 일반법 관계 있는 경우에는 이제 특별법만 적용해서 공무 단위권만 적용한다. 공무 단위권은 국가 등에서 능력주의를 존중하는 공정한 공직자 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공직자 선발, 공무 단위권은 그렇죠. 공직자 되는 거, 공무원 되는 거, 이게 공무 단위권이죠. 공정한 공직자 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는 그 기본권 효과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따라서 이제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자 공무 단계를 통해서 그 기본권 보호를 받게 되므로, 자, 이 직업 선택의 자유는 공무 단위권 요것만 심사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직업 선택의 자유는 이제 배제되고, 자, 심사할 때그 침해하느냐 여부를 심사할 때는 이제 공무 단위권 침해하느냐 요 부분만 이제 심사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특별법 관계 있는 거죠. 일반법과 특별법. 자, 특별법은 일반법의 내용을 모두 다 담고 있는데, 자, 일반법이 없는 또 특별한 뭔가 요건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공무 단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지 않은 특별한 내용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 공정한 공직자 선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러다 보니 요거는 이제 공무 단위권만, 특별법인 공무 단위권만 적용된다. 자, 이런 특별법 관계는 그렇게 해결하고요. 경합할 때. 자, 규범이 서로 다른 기본권이 경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기본권 경합의 경우, 자, 기본권 침해를 주장한 당사자의 의도, 자, 기본권 제한하는 입법자의 자,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자,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 이것도 또 침해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자, 그 제한 한계를 따져보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규범과학이 서로 다른 기본권이 경합할 경우에는, 예,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 있고, 침해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제한 한계를 따져봐야 된다. 중심으로 한 거니까 나머지 경합되는 기본권이 이제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같이 이제 심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기본권 경합에 대해서 봤고요. 자, 이번엔 기본권 충돌이네요. 자, 기본권은 충돌은 좀 전에 봤던 기본권 경합과 달리 저기 국가가 있으면 자, 개인. 자, 복수의 주체가 나타나죠. 자, 이렇게 복수의 주체가 이제 나타나고 서로 이제 대립되는 기본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언론 출판의 자유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명예권이나 언론 출판의 자유, 명예나 그런 경우 이제 서로 대립하는 기본권 충돌하는 경우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흡연권과 혐연권, 흡연의 자유가 있는 사람과 자, 혐연, 자, 연기를 좀 피하고 싶은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두개 이제 충돌하게 되는 거죠, 권리가. 자, 이런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흡연권과 혐오권에 있어서는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서열이론 적용했어요. 서열이론이란 이제 기본권의 상위, 우위, 우열이 있다고 봐서 자, 상위의 기본권을 더 우선 적용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혐오권이 더 상위에 있다고 봤어요, 흡연권보다. 자,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혐오권은 사생활의 자유에다가 사생활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생명권. 자,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라고 하죠. 생명권. 자, 기본권 전제가 되는 생명권. 따라서 이 혐오권은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혐오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 기본권 우선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오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자, 이렇게 흡연권과 혐오권에 대한 충돌에 있어서는 서열 이론을 적용했는데요. 자, 원래 원칙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 서열 이론보다는 자, 규범 조화적해서 실제적 조화의 원칙을 좀더 많이 적용하고 있어요. 자, 기본권 충돌의 해결 방법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 충돌하는 경우 자, 서열 이론, 자, 법익 형량의 원리, 자, 실제적 조화의 원리, 자, 규범 조화적 해석 등을 들수 있다. 자, 헌법재판소는 이 충돌 문제에 관하여 충돌하는 기본권의 성격, 태양에 따라 자, 그때그때마다 적정한 해결 방법을 선택, 종합해 해결하여 왔다. 자, 이렇게 흡연권, 혐오권. 자, 이런 경우, 아까 봤던 그 언론 자유나 명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규범 조화적 해석을 적용해서 해결했죠. 자, 실질적 조화의 원리. 자, 두 가지 기본권 둘다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규범 조화적 방법은. 서로 양쪽 기본권에 이제 제한을 가하는 거죠. 서로 최대한 보호하려는 거죠. 최대한 보장이 되게 기본권이. 자, 그렇게 해결하는 게 이제 규범 조화적, 자, 실제적 조화의 원리고요.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서열 이론을 적용했다. 흡연권과 혐오권은. 자, 이렇게 잘 봐두시고요.